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은 이곳 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버섯들이 나고요. 특히 먹버섯이 많이 나고 능이버섯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능이버섯이 자라는 곳을 알아가지고 그곳을 한번 다 살펴보고 그러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능이가 올라왔을지 아니면 추석 이후에 올라올지 지금 한번 올라가 보면 알것 같아요. 올라가보면 알것 같고요. 능이야 먹버섯 참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한번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산행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이렇게 더덕들이 있네요. 이렇게 씨앗을 키우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꽃을 키우네요. 네, 꽃을 피우고 있고요. 여기도 또 있네요. 이렇게. 참. 바닥들이 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씨앗을 키우고 있네요. 여기 작년에 떨어진 씨앗들이 이렇게 발화가 돼서 자라고 있네요. 저쪽도 있고, 여기 주변에 꽤 있네요. 와, 미치광이 버섯 보세요. 미치광이 버섯들이 크죠? 아주 먹음직스럽고 커요.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자라요. 죽어있는 녀석에서도 자랄 수 있고요. 살아있는 참나무에서도 자랄 수 있어요.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붉은 떡다리 버섯 보세요. 지금 되게 좋아요. 맛있어요. 이럴 때 지금 먹으면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고요. 이거 양념해서 구워 먹거나 해도 굉장히 식감도 좋아요. 지금은 다른 버섯을 보러 왔기 때문에 그냥 둬야 돼요. 야, 여기는 능이버섯이 아직 일러요. 아직 일르고요. 지금 몇 군데 능이버섯이 자라는 곳을 확인을 했는데 유생조차도 없네요. 유생조차도 없고 보이는 거는 먹버섯들 보이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쌀이버섯들이야. 쌀이버섯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데가 다 능이 자리인데요. 능이는 아예 비치지도 않네. 지금 참나무 그루터기 밑에서 자라는 맹덕선 버섯이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미치광이 버섯이고요. 녀석들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활짝 피어가지고요. 보기에는 상당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 굉장한 맹독성 버섯입니다. 식용할 수 없는 그런 버섯이죠. 여기 이렇게 먹버섯들이, 이제 올라오네요. 먹버섯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상태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상태들은 괜찮고요. 지금 올라오는 거라서, 탱글탱글 깨끗하네요. 지금 능이버섯들이 자라는 자리에는요 아직 올라오지들 않았어요. 올라올 기미도 없고 여기는 그 대신에 쌀이버섯들은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전체가 다 쌀이버섯들이니 진짜 쌀이버섯 엄청나요. 먹버섯만 보이고, 능이버섯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조금 늦게 있다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근데, 여기가 만약에 능이버섯이 나오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것만 다녀도, 올 가을 그냥, 심심치 않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곳이다. 붉은 쌀이 버섯이래요. 저는 송이 쌀이 버섯인 줄 알았더니 붉은 쌀이 버섯이 이렇게 자라네요.
이렇게 목이버섯들이 자라고요. 아, 이곳에서는 능이버섯들이 많이 자라요. 능이버섯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고요. 자리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능이버섯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 보세요. 송이사리버섯이요. 송이사리버섯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예. 일반 잡사리버섯과 다르게요. 송이사리버섯은요,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아유, 이런, 조그맣게 자라졌네. 그래서, 바로 요리를 해서 먹어도 참 맛있어요. 이렇게 먹버섯들이 보세요. 먹버섯들이 또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아무래도 너르궁뎅이 버섯 보세요. 크진 않은데요. 작네요. 작은 녀석이 이렇게 하나 자라네요. 이제 너르궁뎅이 버섯도 자라는 계절이 왔어요. 식용버섯인 외대 덮버섯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들이 있어요. 이 물방울 무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보시면 물방울 무늬들이 있는 게 이게 외대 덮버섯이고요. 식용은 가능한 버섯인데, 식용 가능한 버섯인데 대가 말랑말랑하게 벌레가 먹었어요. 어떻게 보이는 먹버섯마다 작은 것들만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작은 것들은 많아요. 너무 작아요. 이거 보세요. 자, 지금도 이렇게 먹버섯들이 보입니다. 먹버섯들이 보이는데 역시나 작아요. 예, 작고 큰 것들은 안 보이네요. 큰 것들은 안 보이고요. 계속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망가닥 버섯이 활짝 폈습니다. 망가닥 버섯 보호종이고요. 활짝 버섯 펴버렸네. 예쁘네요, 그래도. 이쁘다. 저 안개가 쫙 내려앉는 거 보세요. 예뻐요, 예뻐. 주변이 너무 예뻐요. 쌀이 버섯 보세요. 노란 쌀이 버섯이 아주 커다랗게들 이렇게 자라네요. 쌀이 버섯은 정말 많네. 정말 많아요. 먹버섯 보세요. 상태 좋다. 크고. 상태 좋죠? 탱글탱글한 게 좋은데요. 탱글탱글 좋아요. 오랜만에 먹버섯에 이렇게 또 커다란 것도 한번 만나네요. 이곳에서 또 하나의 먹버섯을 봤는데, 이 녀석은 노균화가 되었네요. 노균화가 되어가는 녀석이고요. 별로 상태는 안 좋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참사리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참사리 버섯들이 자라고 있고요. 괜찮네요. 여기는 이제 올라온 애들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네요. 여기도 이렇게 붉은 턱다를 버섯들이 예쁘게 자라네요. 매콤하게 양념해서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닭가슴살 씹는 맛이죠, 식감이. 먹버섯 보세요. 먹버섯이 싱싱하게 이렇게 또 하나가 나와 있네요. 여기가 먹버섯들이 자라는 자리고요. 지금 왔는데 잘안 보여요. 여기 딱 하나만 보이네, 이렇게. 그 앞에 없어요? 그 앞에 저기 나오는데. 예. 콩나물 버섯 부치가 이렇게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아, 맛있는 버섯입니다. 식용 버섯이고요. 아, 식감도 괜찮고요. 아, 볶아 먹어도 좋고 찌개에 넣어 먹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 낙엽 위에서 참살이 하나가 보이네요. 딱 이렇게 어떻게 딱 이렇게 하나가 자라는지요? 와. 덩치가 엄청 크네요. 크기가 엄청나네요. 야, 어떻게 여기서 하나가 딱 날까? 야, 먹버섯을 또 하나를 봤는데 그리 크질 않네요. 아, 그리 크질 않고요. 먹버섯조차도 많이 안 나왔어요. 여기가 먹버섯들이 많은데 오늘 먹버섯을 별로 못 보네요. 여긴 지금 능이버섯들이 자라는 곳이고요. 제가 여기서 능이버섯들을 항상 채취하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하나도 올라온 게 없고요. 올해는 분명히 능이가 여기라도 늦네요. 아직 작은 유생조차도 없어요. 유생조차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번 몇 군데 더 찾아보고요. 이곳에 이렇게 먹버섯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미 먹버섯들은 생을 마감하고 이렇게 녹아가고 있어요. 다 녹아가고 있네요. 쌀이 버섯들 보세요. 쌀이 버섯들은 정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쌀이 버섯이 많아요. 여기 보이는 데마다 다 쌀이네.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산을 다 내려왔고요. 지금 참살이 조그마하고 먹버섯이요? 먹버섯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능이는 아직도 멀었어요, 이곳에. 능이가 자라는 곳을 다 살펴봤는데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작은 꼭다리까지 없는 걸 봐서는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요. 오히려 그게 나을 겁니다. 추석 전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오히려 추석 이후에 나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